지난 30일 신한대학교에서 학생, 교수,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 콘서트가 신한대학교 스포츠의학과 주최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스포츠의학과는 2023년 한 해 동안 경기 북부 지역 곳곳을 방문해 건강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며 지역 주민의 건강 생활을 도왔습니다. 1년 동안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대학 교육의 혁신, 변화를 위해 학교 내 학생만을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 교육의 장을 넓혔습니다. 혁신지원 사업은 대학과 지역 주민이 함께해서 건강 프로그램 또는 교양을 알려드리는 하나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의정부 또 양주 동두천을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가갔고요. 또 아이디 회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도 건강이 무엇인가라는 현장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콘서트는 근본을 알자, 즉 근육의 본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그간의 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참석한 학생들과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올바른 건강 정보를 공유, 감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건강이란 행복이다. 건강이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굉장한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과 함께 간단한 신체 활동으로 몸도 움직이며 신나게 자신의 건강을 점검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색다른 건강 정보 전달 방법, 지역사회와 함께하려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새로운 시도, 변해가는 대학의 모습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 문화복지 CEO 과정 제15기 수료식이 지난 25일 부경대학교 미래관 컨벤션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문화복지 CEO 과정은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의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봉사에 초점을 두고 지난 한 해 동안 수화 특강 등 여러 강의들을 정기적으로 수강해 왔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문화복지 CEO 과정 수강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인사들의 축사를 비롯한 각종 표창장과 수료증, 자격증서 등이 수여되었으며 이를 기념하는 감사패를 꽃다발과 함께 전달되는 등 다양한 상들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시민들이 한층 더 아름다운 복지 문화를 누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홍병영입니다. 광양시 율촌 일산단에 연간 4만 3천 톤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1공장이 준공됐습니다. 수산화 리튬은 하이니켈 양극재의 주원료로 전기차가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사용돼 주목받는 소재입니다. 이번 공장 구축으로 연간 전기차 100만 대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수산화 리튬 생산이 가능해져 2차 전지 소재 산업 생태계가 더욱 견고해질 전망입니다. 같은 시기 포스코는 글로벌 친환경차와 고급 가전용 철강 수요 확대에 맞춰 연간 15만 톤 규모의 고효율 친환경 전기 강판 공장을 광양제철소에 준공했습니다. 광양시의 수산화 리튬과 전기 강판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원료를 생산 공급하는 시설이 구축돼 전남도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유재니입니다. 정상각불 5개로 이루어진 입체 작품은 새로운 공간의 아름다움과 조형미를 드러내며 관찰자의 시점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관계를 상징하는 최소 단위인 정삼각형을 입체적으로 연장하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상징하는 정삼각불이 됩니다. 평면과 입체의 조화는 시각적으로 다채로움을 주고 화려하면서도 기하학적인 형태에서 작가의 실험 정신이 드러납니다. 양혜웅 작가는 자연은 우주의 일부로서 우주의 시작부터 인간으로 이어지는 오랜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 활동을 합니다. 작품의 역동성과 보존성 그리고 독창성을 생각하면서 캔버스보다는 나무와 합판, 철과 알루미늄을 주재료로 사용합니다. 무질서하게 그려진 수많은 선과 정형화된 면을 대비해 우리 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나긴 생성 과정으로 자연과 인간의 무한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입체 작품이 무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추상 회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평면적인 작품보다는 공간이 이렇게 주어지는 작품이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그런 데 매력을 느껴서 계속 이 입체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인들에게 아직 공감을 느끼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입체 작품이 또 하나의 그림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의 주된 내용은 자연과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도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추상미술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작품의 내용이나 메시지를 담고자 노력해온 양혜용 작가의 25번째 개인전이 오는 14일까지 이안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작가의 작품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작업하는 유연성,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깊은 애정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연과 어울리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작가는 오랜 시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무엇인지 집중하며 기하학적인 직선과 곡선의 조형성을 살린 작품을 통해 자연을 향한 애정을 담았습니다. 양혜용 작가는 평면의 한계성을 과감히 탈피하고자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자연과의 조화를 보여주며 입체 회화의 새로운 미를 추구합니다. 작가의 바람처럼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자연과의 교감으로 존재 의미와 치유의 길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